윤석열 대통령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30%고 서울 경기권에 폭우가 내려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19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본가는 파평 윤씨 서울 출생. 출생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간저.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석사입니다. 경력은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3대 검찰총장, 정당은 국민의힘, 부모는 윤기중, 어머님은 최성자, 배우자는 김건희, 종교는 로마 가톨릭 세례명 암브로시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자연에 무자월에 경진일에 개미십니다. 대운수는 6.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대운입니다. 경진 개강 일주죠. 지 뒤에 지달에 용날에 양시에 태어났습니다. 경진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살인데, 남자는 성격이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경금일주는 가강강직합니다. 그래서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이제 제압하고, 그게 부귀 운세가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귀한 사주팔자예요. 그리고 이제 연지가 장성살이고 월지가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서로 오르고 강계에 출입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격국은 자월이니까 이 상관격이죠. 그래서 이 상관격은 학자나 교사,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학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무자, 무토, 일지가 진토, 편인, 개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시예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목, 재성을 나타내는 나무, 관성을 나타내는 화가 없어요, 이 사주가.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 됩니다.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그 대운이 초년부터 목화 대운이 80세까지 도와 있어요. 75세까지 목화 대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56세 갑오 대운, 65세까지 지금 63세예요. 갑목은 편재, 오화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음만하고 사업상 이익이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신자진 수국 삼합 상관이 있죠. 월지가 상관이고 시간이 또 상관이에요. 상관 삼합이 있어요. 그 인원 사주를 상관 상진된 사주라 합니다. 인원 사주에 재성과 정인이 있으면 극기 합니다. 그리고 미시면은 이 상관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상관이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 상관격은 상관은 여자한테는 자식, 남자한테는 내가 설계하는 아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상관은 교만하여 사람을 엿보는 특성이 있고, 비록 내심은 온종일 포고 또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소송 등을 야기하기 쉽다. 그런데 이 편인이 있어요. 편인과 상관이 동조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의 나쁜 특성이 좋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시간에 시주에 상관 정인이 동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상관이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사주가 됐고 뭐 종교가 예술가 음악가로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까? 이런 노래도 했고 해서 굉장히
재해가 있고 음악을 즐겨요. 그런 인품은 좀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인이 있으니까 이 상관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상관이 연주와 월주에 있죠. 그러면은 부모 처자가 완전 할수 없고, 부모 처자가 완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46세 되면 50세 계사 대운에 했죠. 그래서 사하 편간 대운에 결혼을 늦게 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수해서 검사가 됐죠. 이 상간이 천년 중년에 경자 무자 상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사주는 신자진 수구 상감 삼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간으로 이루어진 사주요.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요. 그래서 이 나무나 불이 되긴 한데, 50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 30년간이죠. 나무 불대운이 들어오면서 대박이 나면서 56세부터 63세, 65세 10년간 갑오대운에 편제 정관대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원래 이민연은 그 식신편제요. 역마예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서 용산 정무실로 이동수가 있었습니다. 편제 역마니까 외국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외국에 갔죠. 그리고 이 큰 재물 운세요. 그런데 이 지금 뭐 5월달, 6월달, 7월달 들었으면서 여름에 을사, 병호, 정미 올해 운세 때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대운이 오하 대운이요. 그런데 용산 집무실이 화가 강한 그런 풍수예요. 경복궁은 금이 금수가 강한 그런 풍수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경복궁 청와대가 명당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따라서 이제 명당이 될 수 있고 흥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은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하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그럼 병호 정미월 6, 7월 달 오면서, 그런데 7월 달 이제 운세가 괜찮아요. 양력 7월 달 정관 정인이면서 이제 극기할 수 있는 운세인데, 이준석 대포가 징계를 먹고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그냥 후퇴시킨 거죠. 그래서 지지율은 급락하지만은 운세는 대길하다, 여름에. 이 대운이 좌우충 대운이요. 그 연지, 일지가 다 충인데, 이런 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하가 용신이니까, 목하가 용신은 용수인 대운인데, 일신이 좀 불완전한 것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신이 불완전하다, 이 대운은. 그런데 대운은 대기를 합니다. 원래 이민년이 대기를 하니까 8월 달부터 무신월은 편인비견이요. 그 신자진 수구 삼합되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약간은 이 대운이 하가 강하니까, 목하가 강하니까, 금 가을 되면 금이 들어오니까 내가 신강해져서 대운을 감당을 합니다. 9월 달은 기유월은 정인 급제 양인이 되죠. 도화대운이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양력 9월 달. 10월 달 경술월도 금이 강해지죠. 계속. 신유술 가을은 금이 강해집니다. 경술월은 비견 편이니까 충되면서 약간 10월 달은 운세가 안 좋을 겁니다. 김근희 여사한테 무슨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10월 달. 개강충이니까 양력 10월 달인 운세가 좋지 않다. 10월, 11월 달, 이다 김근희 여사에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양력 12월 달은 운세가 좋아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64세 내년 계모년은 상관정제예요. 이 재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라고 65세, 66세, 67세, 68세 다 갈록 때문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은 무난히 잘 대길한 운세다. 69세 무신으로는 약간 보통일 가능성이 있고, 대운은 워낙 대길래요. 65세까지 굉장히 대길한 운세다. 그리고 66세 을미대운 또 정제, 경을 합금되고, 천을기인 대운이에요. 미토가. 정인이 도우니까 상관이 강한 사주인데, 정인이 도우니까 대길한 운세요. 그래서 75세까지 대길합니다. 10년간, 앞으로 15년간 운세가 대길래요. 80세부터 병신, 신금대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80세까지 운세가 대길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이 급락해도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됩니다. 이준석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양력 5월달, 6월달, 7월달 이준석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30 지지율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태양은 하나입니다. 이준석 대포가 양보하는 것이 나아요. 또 차기를 보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제 또 정치를 하면 되니까 약간은 사람이 이별을 해야 됩니다. 뭐 부부간에도 가정에 말썽이 많다. 남자 여자 사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안 된다. 골치 아픈 일들이 있다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 떨어져 있으면 그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수 있고 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수 있어요. 이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서로 간에 잘못된 것은 보완해갖고 다시 또 결합해갖고 좋은 정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은데 뭐잘그 해결될 거예요. 이그 개강 일주는 운세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 대기부, 크게 부하거나 대기하거나 이런 사주예요. 엄격, 총명, 항폭, 살생, 급빈, 재앙 등 길륜궁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한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네 개가 어디 있어도 개강이에요. 이 개강이 있는 여자는 미인입니다. 미인인데 고집이 세가지고 남편과 찬다운 합이 안 돼갖고 여자들은 가부가 되거나 병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남자는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하고 성질이 길백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주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상진된 사주에 대운이 재성 간성대운이 들어와서 극기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운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가 시력이 한쪽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에요. 목화. 그래서 이그 나무나 불 빨간색 파란색 숫자는 3827. 봄 여름에 대길라는 일이 있고 동쪽 남쪽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 고층이 좋아요. 지하는 좋지가 않아요. 물이 많이 도우니까. 요번에 뭐 지금 많이 되었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지하 반지하에서 살면 안 됩니다. 될수 있으면 고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물이 없는 그 고층,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서 사시면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생은 잠자리 방향이 중요한데 해두극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60년생은 쥐띠는. 그래서 쥐띠는 밤에 잘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동북쪽으로 동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길한 그런 운세가 됩니다. 뭐 무사히 잘 해결될 겁니다. 8월 8, 9월달 가면서 이제 화가 강한 대운이기 때문에 화가 계속 80세까지 화가 강한 대운이에요. 사오미래 목화가 이렇게 도우니까 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 겨울에 운세가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운세가 좋아요. 그럼 이제 가을, 겨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